까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님, 도시가스 사회보험기금 우태희 운영위원장님,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영근 사장님, 한국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김연화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유관 기관장님들과 언론사 대표님들,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회원사 사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와 밀접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민간 소비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정, 금융,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예산의 조기 집행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이러한 정책 효과가 경제 활성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업계는 지난 35년간의 성장 속에 1,900만 수요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보급률도 83%에 달하는 등 국민 연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 및 언론의 도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타 연료와의 치열한 경쟁하에 시장의 상당 부분이 잠식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업계 모두가 합심하여 경영 효율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온 결과 조금씩 매출과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 간의 경쟁은 과거보다 광역화, 다원화되어 많은 지역에서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격, 서비스 등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내실 있는 성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효율 제고와 투자 확대로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천연가스가 적정한 위상을 정립하고 분산 전원 등의 역할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는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평화와 건강, 재물을 상징하는 돼지는 낙천적이고 근성이 강하며 포용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9년 경제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근성과 포용력으로 이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2019년 도시가스 업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용환 국장님과 여러 내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도시가스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